자, 7번에 10번 봅시다. 먼저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만났다. 만났다. A friend of John. 존의 친구를 만났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첫째, 지금 이제 10번 하고 있어. 10번은 어가, 요렇게 어가 붙어야 돼요.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대표적인 가상 명사가 있습니다. 카운터블, 셀수 있는 명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사람, 동물, 건물, 식물. 사람, 동물, 식물, 건물.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가상 명사라고 해요. 이런 대표적인 가상 명사는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한정사가 붙어야 돼요. 무조건 붙어야 돼요. 선생님, 한정사가 뭐예요? 한정사가 뭐야? 부정관사. 명사를 쓰겠다는 신호가 붙어야 된단 말이야. 또는 정관사. 정해진 명사를 쓸때 쓰는 거. 부정은 부. 정이야.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쓸 때, 이미 명사를 쓸 때, 정관사, 더, 또는 소유격, 또는 지시사. 이게 다 뭐야? 명사를 쓰겠다는 신호야. 뭐, this, these, such,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시사. 만약에 한정사가 없다면, 이런 단어에 반드시 S 붙여야 돼요. 물론, 한정사가 있고 S 붙여도 돼요. 근데 만약에 한정사가 없다면 반드시 S가 붙어야 된다 이거야. 한정사가 있고 S가 붙어도 돼. 한정사가 없으면 반드시 S가 붙어야 돼요. 중학교 올라가자. 이건 초등학교 5학년 영어 시작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쵸? 영어 시작 첫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10번 보세요. 어는 반드시 있어요. 프렌드, 사람이잖아. 무조건 앞에 한정사가 붙든지 아니면 뒤에 S가 붙어야 돼.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Make friend. 틀렸잖아요. Make, 어를 쓰든지, 프렌드에 S를 쓰든지, 둘중 하나 해야 된다고. 대표적인 가상명사 앞에는 됐죠?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I met a friend of John이 왜 틀렸는지. 자, 요건 기본만 설명했고요. 자, 이제부터 봅시다. 이제부터 진짜야. 이거를 지금 이중 소유격을 설명할 건데요. 중학교 때다 배웠어요. 1학년 때도 배웠고, 2학년 때도 배웠고, 3학년 때도 배웠고, 지금 고등학교 때도 계속 배우고 있는데 모르겠다 이거야. 왜 몰라? 기본을 모르니까요. 잘 보세요. 이제 이중 소유격은 금방 맞춰요. 지금부터 지금 이중 소유격을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먼저 소유격부터 알아야죠. 소유격. 잘 들으세요. 사람의 소유격은 apostrophe s를 씁니다. 또는 장소의 소유격도.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봤는데요. Today's news. 이거는 today는 뭐예요? 의인화한 거야. 됐죠? 원칙은 사람이나 장소의 소유격은 apostrophe s를 붙입니다. 그러면 사물의 소유격은 of를 쓰죠. 예를 들면 the legs of the desk. 그 책상의 다리. 이거를 the desk
레거스 이렇게 안 쓴다고. 왜? 사물인 소유격은 오브를 씁니다. 됐죠? 이런 거 알아야 라이팅 할거 아니야. 여러분들 라이팅 하면서 보세요. 투부동사 쓴적 없고, 원타 할 때나 쓰고, 오브 쓴적 있어요? 오브의 성격을 모르잖아. 대표적으로 소유격. 오, 그러니까 전치사 특강 보세요. 그거 봐야 문장을 쓰지. 라이팅 하면서 전치사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어떻게 한 문장에 최소한 3개 이상 들어가는데, 전치사가. 자, 아무튼 이렇게 갑시다. 이게 기본이에요. 됐죠? 끝. 잘 보세요. 나는 만났다. 친구를 만났다. 존의? 뭐야, 이거? 사람의 소유격인데 왜 오브를 쓰냐, 이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소유격이잖아. 보스잖아요. 사람의 소유격은 어퍼스트로피 S를 써야 되는데 왜 오브를 썼냐 이거야. 오브를. 틀렸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맞을까요? 여기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를 쓰면 맞습니다. 그러면 얘도 소유격, 얘도 소유격. 그래서 이, 중, 소, 유, 격.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중 부정 배웠잖아요. 그쵸? 중복은 안 돼요, 영어는. 이중은 돼요. 이렇게 쓰면 되죠. 됐죠? 그러면 소유격 다음에 여기 뭐가 생략됐어? 프렌즈가 생략이 됐겠죠. 소유격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는데 그 명사가 반복된 명사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잖아. 그래서 안 쓰잖아요. 그럼 뭐는 반드시 써야 돼? 어퍼스트로피 S는 반드시 써야 된다 이거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이 소유격을 오브를 썼지?부터 출발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아예 외우세요. 이게 자, 먼저 설명할게요. friend, of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됐죠?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쓸게요. 일반 명사가 나오면 일반 명사나 사람 이름이 나오면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고 소유 대 명사를 쓴다. 나는 그는 만났다. A friend of me 쓰면 안 된다. mine을 써야 된다. mine이 뭐야? my friend잖아. 그쵸? mine을 써야 된다. 그래서 외우세요. 소유 대 명사. 이중 소유격이야. 사람 이름이나 일반 명사가 나오면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인다. 됐죠? 소유격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는데 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앞의 반복된 명사일 경우하고 건물일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오피스, 빌딩. 참고로 알아두고요. 중요해요. 그냥 이 문장 자체를 외우세요. 모르겠다. 그럼 외우면 되는 거야. 이중 소유격 모르겠다. 외우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왜? 계속해서 나오니까. 나는 만났다. 친구를 만났다. 오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히즈. 맞아요? 틀려요? 맞죠? He, his, him, his 소유대명사잖아. 맞아요. her 써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her 써야죠. 소유대명사 쓴다고. 잘 나온단 말이야, 문법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야.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되면 이중 소유격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왜 그렇게 써요? 왜 그렇게 써요? 원리를 설명합니다. 나는 중학교 때, Oh, my friend. 왜안 돼요, 선생님? 예! 씨발, 이거 왜안 돼? 안 된대. 왜? 내 친구 중한 명인데, 이게 왜안 되냐?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운 거죠? 첫째, 왜안 돼요? 명사잖아, 프렌드가. 명사를 나타내는 게 한정사잖아. 부정관사, 한정사. My, 소유격, 한정사. 한정사는 겹쳤을 수 없다야. 중복이잖아요. 그쵸? 명사를 쓰겠다는 신호를 두 개를 준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쓰고 싶, 근데 나는 이렇게 쓰고 싶잖아. 내 친구 중한 명을 만났다. 쓰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는 못 써. 쓰긴 써야겠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씁니다.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해 줄게요. 프렌드를 씁니다. 간단해요. 누구의 친구니까 소유격 of를 써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나는 이제 남은 게 뭐야? 남은 게 뭐야? my죠. my 일로 와서 쓰면 돼요. 간단하잖아. 맞죠? my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of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다음에 뭘 써야 돼? 명사를 써야 돼요. 명사를 써야 돼요. 끝났네. 명사를 써야 돼요. 뭐를? 소유격을. 소유격을 명사로 써야 돼요. 뭐야? 소유 대명사 쓰면 되잖아. 끝. 다시요. 존의 친구를 I met, 만났다. 못 쓴다고. 왜? 한정사는 겹쳤을 수 없어요. 그래서, friend. 원리가 이렇단 말이야. of를 쓰고, 얘 써야 돼. 얘 써야 돼요. 얘. 존스 써야 돼요. 다음에 of 다음이니까 명사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써야 되는데, 존스는 없단 말이야. 소유대명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써? 다 쓰면 되죠. 존의 친구들. 쓰면 돼요. 그런데 소유격 때문에, 아이고, 아이, 말 똑바로 해. 소유격 다음에 반복되는 명사는 생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포스트로피 S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원리야. 없으면 안 돼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아무것도 아니.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그냥 소유격 두 개니까 이중 소유격 끝. 이게 무슨,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죠, 여지까지. 이제 선생님들 내 영상 보고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자, 출발은 뭐다? 사람이 소유격인데 왜 of를 썼지?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원리는 얘기했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가요. 문제 풀 때는 소용이 없어요, 이 원리가. 됐죠? 그래서, 사람의 소유격인데 왜 of를 썼지? 아, 이중 소유격. 인칭대명사일 때는 소유대명사 쓰면 되고, 일반 명사나 사람일 때는 어퍼스트로피 S 붙여야지.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만하겠습니다.